아호이. 안녕하세요. 당구 박사의 스크린 당구 연습기인 BPS의 가치를 알고 처음으로 구입해 준 사람이 재밌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체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제자인 16살 소년에게 당구 박사의 BPS를 이용하여 당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서 당구 박사의 패치를 보내주면 제자가 당구 대회에 나갈 때 당구 박사의 패치를 달고 나가도록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니콜라스의 당구 실력이 좀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니콜라스가 참가했던 체코 리그 경기 중에서 니콜라스가 실수한 배치만 50개를 모아서 당구 박사의 프로샷에 수록하였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50개의 배치만 다시 연습하더라도 반드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니콜라스, 당구 박사 패치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니콜라스를 위한 나의 작은 선물입니다. BPS로 연습해서 다음 대회에 더 좋은 성적 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쿠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키스가 일어나는 것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연습은 좀 중요한 연습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체크를 넣어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뒤돌리기 짧게도 칠수 있는데, 일단 한번, 이번에는 옆돌리기로 한번 쳐볼까요? 옆돌리기로 친다 그러면, 볼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의 위치에 있고, 7, 8, 9, 10, 11, 12. 12나 되는군요. 볼 시스템으로 치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가면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회전으로 가는 것이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두껍고 강하게 쳐서 최대 스핀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보내보겠습니다.